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끝내고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조금 달라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그러니까 관점이 같은 관점으로 기술했다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라면 요한복음은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을 전파하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밧모섬에서 요한 1, 2, 3서 뭐 계시록까지 많은 부분들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나중까지 살아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AD 그러니까 80에서 90년 사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 뭐 한 50년, 60년 이후에 적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고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적은 이 신약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참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태초는 우주 만물을 지을 때가 아니고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그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시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카운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원, 그냥 영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 전부터 뭐가 계셨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분은 말씀으로 계셨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 이 성경 66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꿈으로 뭐 하나님을 봤다, 뭐 자꾸 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특정한 사람 외에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타나는 방법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이 66권이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떠나서 또 말씀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몰몬에서는 이것 말고 또 몰몬경이 필요하다, 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 사탄이 이 말씀이란 걸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스몰 레터의 가십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캐피탈 레터가 아니고 스몰 레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같은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신, 이렇게 교묘하게 싹 바꿔놨어요. 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예, 그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 아닌 걸로 싹 바꿔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성경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싹싹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 예수님이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대문자 G가 아니고 숨몰 레로로 지고 되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바로 히가 나오잖아요. 히. 그가. 예,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볼 것이냐?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을 내가 마음에 붙잡고 있는가? 그건 말씀이 없다. 그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지어낸 하나님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만물이,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었다. 모든 만물도 만물인데 특별히 우리 자신, 부모님 통해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지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잘 알고 있어요. 차가 고장 나면은 차를 만든 공장으로 가야 제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예수님께 찾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말씀 앞에 서면은 이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금 같아서 찔러 쪼개기까지 혼, 영,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으로 갔을 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는 거예요. 뭐 꿈도 중요한데 자꾸 꿈 의지하지 마시고 그거는 자꾸 고민하다 보면 꿈꾸기적이 돼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도 요것도 뭐예요. 자꾸 꿈꿈 이야기합니다. 걱정 되게 많이 하면 꿈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고 재창조로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은 말씀.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 봐야 돼요. 말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가 만물인데 뭘로 합니까? 말씀. 말씀 없이 공부를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부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마귀와의 연관돼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이 말은 말씀 속에서 공부하라. 그래야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 우주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물의 물리학, 생물학으로 육신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말씀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이게 내가 맞냐? 지금 말씀과 이 미국이 맞게 돌아가고 있냐?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말씀과 맞냐 지금?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안 맞으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 마귀에 잡혀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그걸 나를 죽이게 되고 살인자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인 일에 내 하는 산업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공부가 그게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말씀,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뭡니까? 만물이요. 그것도 말씀을 찾아야 돼.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찾아야 돼. 나를 왜 지으셨냐? 말씀을 찾아야 돼. 나를 왜 여기에서 살게 하냐? 그 우리 어떻게 합니까? 꿈으로 합니까? 느낌으로 합니까? 경험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찾으셔야 돼.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4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어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라며, 죽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사탄은 움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는 생각,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질병이 왔다. 뭐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거의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가는 곳마다 살려냅니다. 생명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게 이제 죽음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이는 말이 있단 말이죠. 나는 안 된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건 뭐 죽음의 말이에요. 그 어두움의 말, 죽음의 말. 죄는 안 된다. 죽음의 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맞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말. 생명의 말씀. 사방에 오게 싸움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오늘 여러분 지금 나를 살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자꾸 죽는 거예요. 영이 자꾸.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게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네. 펄펄 살아있는데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요.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시체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말을 하고 희망이 없는 말 자꾸 합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예. 왜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 않아요. 왜냐? 생명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어떤 곳에 빠져나도 살려내기 때문에 말도 살려내는 말합니다. 문제가 왔다. 생명의 말씀은 답을 찾는 거지. 갈등이 왔다.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바꿉니다. 예. 뭐 자신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바꾸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생명의 말은 기회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맞는 말 같은데 그 사람은 생명 없는 말이에요. 죽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죽은 말을 돌아다닙니다. 사람의 말, 죽은 말이 돌아다니요. 뭐가 이제 뭐 이 경기가 이렇다, 뭐 어쩌다, 뭐 생명의 말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생명이 빛이다 그랬어요.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은 빛이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명, 어둠에 대한 빛. 네.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이신 그가 생명이신 그가 빛이신 그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 지금 빛이 왔는데 알지 못하더라. 왜냐? 어둠에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눈에 보이지 않게 주관하고 계세요. 예.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어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 임금, 그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이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몰라야 되냐?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빛이 아니에요.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육신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 세상을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물리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정치학도 공부하고 뭐 의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공부해가 안 돼요. 세상신,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영적 공부를 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공부를 실컷 해놓고 어둠에 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기신 빛이 되신 예수님만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어둠이 덮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이 딱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 복음을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해본들 결국 지는 게임이 되거든요. 왜냐? 어둠에 딱 가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자, 또 이 어둠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 자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스피릿으로 역사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많은 영들을 움직이는데 흑암의 영들, 미혹의 영들, 많은 것들을 귀신의 세력 이걸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way 방식을 이 사탄들이 사탄이 어둠의 권세 영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미국의 애들이
빛 대신 생명 대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방식을 쫓아가게 되면은 어둠에 잡히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뭐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따라가면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민주주의 체제에서 뭐 그럼 공산주의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 이걸 참고해야 돼요. 자본주의, 돈이 최고다라고 이 세상은 어둠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유, 뭐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만들어낸다니까. 그리스도 없는 자유 만들어낸다니까. 그걸 막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지금 미국 보세요. 자유하면서 자유의 신상, 여신상, 자유민주주의,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할 자유가 있다. 그 하나님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 말씀 안에서 돈이 필요하고, 말씀 안에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고, 근데 이 말씀을 빼버리고 인권 운동하자, 자유 운동하자, 민주주의 운동하자, 공산주의 운동하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 싸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거예요. 네,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걸 알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모르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네. 그 마귀가 하는 목적이 그래요. 네. 그 인생이 왜 이래 되냐? 세상 방식을 따라가서 그래요. 세상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 유행을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그 참고는 해야 돼요. 네. 그러나 이걸 따라가면은 큰일 나요. 그걸 보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이기는 길이요. 그게 구약의 렘넌트들이 했던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유행을 모르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런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이렇게 이 미국의 평등, 평등 뭐 남자 여자 평등 그 좋죠.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주나놓고 같다고 해야 되지. 축복이 없는데 같다 해놓으면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게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따라가요. 그리고 뭐 남자 여자 이 성 비율을 바꾸는 거. 이 세상 방식이요 지금 하는 게. 네. 뭐 성형 수술도 하는데 뭐 남자가 여자 되는 수술, 여자가 남자 되는 수술. 왜냐 세상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냐 이거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나를 남자로 만들었으면 아 남자로 하나님 만들었구나. 나를 여자로 만들었으면 아 나를 여자로 만드셨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 느낌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내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느낌이 아니고 그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를 붙잡는 방식이에요. 혹시 우리 학생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달해야 돼요. 에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전달합니까? 기도로서 하면 돼요. 기도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저 어둠의 영들이 무너질지어다. 뭐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얘기해요. 그 말로 그 뭔지 이야기합니까? 쪽팔리게
말할 거 없어요. 권세 가지고 꺾으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왜 그 말 합니까? 그거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 친구들 배후에 있는 악한 흑암의 세력,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고,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학교에 가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방식을 쫓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학교에 가득 차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어둠이 자꾸 무너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있는데 어둠이 덮어.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들끼리 모여서 펠로십 하는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모일 때마다 어둠이 무너지고 세상 방식이 이게 숨겨진 게 들키게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세상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다. 네, 내가 하나님이다. 전부 다 제가 하나님이니까 싸우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아니면은 그 이야기 좀 들을 텐데 전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중동 싸우는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 거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거지. 상대방은 자기가 맞다는 거지. 그래? 그럼 누가 먼저 해보자. 그래, 전쟁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이죠. 세상 방식을 그런 식으로 살게 만들어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그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지금 중동 5차 전쟁이 지금 일어날 판이에요, 지금. 왜냐? 가면 갈수록 싸우는 일은 계속 일어나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맞다 하고 이란은 자기가 맞다 그러고, 왜냐? 자기들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뭐죠? 이 살아가는 방식이 육신이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예. 화장품도 잘 팔리고 성형수술하는 의사들도 돈 많이 벌고, 왜냐? 육신이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돼요. 왜냐? 세상 중심입니다. 그 남자들은 그 식스팩을 육신의 보기에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스팩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쪽으로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심이 그렇게 세상 방식을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자꾸 발달되어 갑니다. 그 과학도 육신적이에요. 계속 발전되어 갑니다. 그런데 영적 지식은 자꾸 없어져 가요. 하나님이 또 말이죠. 세상 성공,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제는 뭐 로봇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다리 한쪽 불고된 사람도 로봇 기계 다니까 로봇이 막 걸으니까 걸어요. 그러고 막 이제 뛰는데 말이죠. 이 다리에다가 로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뛰는데 말이죠. 로봇 힘으로 뛰어요, 사람이 이제. 그럼 뭐 이렇게 날아요. 뭐 이렇게 몸에다가 뭘 로봇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까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능력을 자꾸 올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자꾸 몰라 보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이죠.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사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능력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병자는 계속 많아질 것이고, 마약하는 사람은 계속 많아지고, 홈리스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냥 홈리스가 아니에요. 집이 있는데도 나오는 홈리스. 없으면 그거는 도와줘야 되지만 집이 있는데도 나오는 홈리스.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자,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공중권세 잡음을 따랐는데 이들은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말이죠. 세상 권세 어둠이 세상 방식을 따로 끄는데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가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오늘 뭐 할 거냐? 뭐 이거 하고 싶어. 성령 인도 받는 게 없어요. 뭐 나 이거 하고 싶어. 육체.
휴일날 뭐 할래? 육체라니까 육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와 마음의 필링이 땡기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이게요 사탄이 세상을 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2장 3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 육체의 욕심, 이 탐심 말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욕심, 본질적인 인간이 탐하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지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어떤 데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적으로 진노가 임하는 자녀다. 그래서 계속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 사탄이 자꾸 세상 방식대로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그냥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살아서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냥 저런 게 아니에요. 세상 주관자가 그걸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가고. 내가 그냥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요. 왜냐? 내 속에 사탄의 망대가 들어와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볼 때마다 그게 안 돼요. 왜냐? 내 속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흑암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망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진들이,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 나는 세계복음화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라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은혜 받을 때는 나는 그래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나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은데 사단이 절대 그래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나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람들이 저래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분명히 주관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사람을 움직이나 갑니다. 자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낸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어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진노의 진노, 저항이에요. 저항. 여기에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 살게 만들고 왜 산업하고 학업하게 만드냐?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버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빛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탐심 우상을 따라 마귀에 끌려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보면은 우상,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4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이 뭐죠? 귀신을 섬기는 방식이 우상을 만드는, 너를 위하여. 그 우상이 뭐냐? 탐심, 육체의 욕구를 따라 지내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잡혀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죄에는 절제력이 없어요.
그 끌려다니는 겁니다. 절제력이 없는 게 아니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음란의 마귀에 끌려다니고, 네. 그 사람이 음란한 게 아니고 음란 마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폭력의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있어서 마귀가 그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면 빛이 왜 필요한가? 빛을 왜 증거해야 될 것인가?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판단을, 세상을 판단을 잘못하니까 답을 지금 다른 걸 가지고 힘을 내는 거예요, 지금.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 우리 자유운동 하자. 인권이 약해서 그런 것보다 우리 인권운동 하자. 왜냐? 세상 어둠의 영이 지금 붙잡고 사람을 움직이는데 거기 답은 빛밖에 없다니까요. 말씀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이 미국에는 소망이 없어요. 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건 자기 탐심이에요. 탐심. 그 귀신이에요. 귀신. 그거는 쉽게 탐심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예,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이 탐심입니다. 우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쉽게 말하면 귀신을 섬겼다. 사탄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귀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귀신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저주 재앙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 빛을 증언하러 가는 것이다. 왜냐? 7절에 모든 자가 그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직장, 학교에 나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어둠을 못 이겨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탤런트도 주시고, 예, 탤런트가 발전된 전문성도 주시고, 그래서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이 미국은 어둠입니다. 어둠. 아, 미국 살기 좋다. 이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살기 좋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기 좋은 겁니다. 어디 있어도 사탄은 한국에 있어도 흑암이 붙잡고, 미국에 있어도 흑암이 붙잡고, 무인도에 가면은 괜찮냐? 거기도 흑암이 붙잡고. 오, 그러면 하나 질문합시다. 그럼 요즘 뭐 달 이야기 하는데, 달 나라 가고 무슨 화성인지 목성인지 뭔지 그거 뭐 하나 개발해 살려고 하는데, 그 거기 가면은 사단이 없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도망갈 길이 없어요. 어디서도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마약으로 내가 숨다고 해서 어둠이 없습니까? 어둠을 사로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미국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빛을 누리고 빛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고요. 그게 주인공입니다. 다른 게 주인공이고 어둠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됩니까? 어둠에 잡혀버리는데. 사람을 모르잖아요. 어둠을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이 그렇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잡혀서 그래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으로. 자, 그래서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 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빛,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빛은 태양에서 발하는 그 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발광체. 요즘 인공 태양 만들었죠. 인공 태양. 사람이 인공으로 태양을 만들어서 뭐 한국에는 뭐 40몇초 동안 이게 빛이 나왔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태양 속에 뭔가를 줘서 빛을 발하도록, 그는 이제 빛을 발광하는 거예요. 빛을 발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 빛을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났다 했어요. 그 창조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세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죽어요. 그거.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전기빛, 태양빛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빛이 되시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세상에 비출 때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다. 요 캄캄할 때 스위치 올리면 어둠이 나가잖아요. 어둠은 나갈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빛을 바라면 돼요, 빛을. 그럼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자꾸 재앙이 가득 차냐? 빛이 안 비춰서 그래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줬는데 빛을 안 비추고 어둠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지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아, 나는 뭐 크리스찬이지만은 나는 원래 연약하다. 그 연약하지 네가. 그 뭐 뭘 했냐 누가. 그 강하신 빛 대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 아, 나는 뭐 언어가 둔해가지고 뭐 뭐라 했냐 누가. 예. 만물의 창조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말 잘하는 사람 내가 붙여줄게. 모세보고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딱 알아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에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들 때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저거. 미국이 어떻게 내가 뭐 복음합니까? 모를 때는, 이 세상이 지금 뭘로 움직인지 모를 때는 그 정정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가서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둠이니까 빛을 바라는 겁니다. 어둠이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잡혀서 대단하게 보이는데 어둠 속에 잡혀서 못 빠져나와요. 빛을 비춰서 그들을 살려내라.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씀이시고 생명되시고 빛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한다는 말은 내 스스로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영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건데 어떻게 이성으로 압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성은 나중 이야기요. 이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이성에다가 비출 때 이성이 그때 알아지는 거지. 과학이 뭐요? 이성을, 인간의 이성을 두고 원인과 결과를, 과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수의 과학자인데 평생을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싸운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 이야기 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지금 배웠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가르쳤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다. 자기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걸 기준을 가지고 진리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들에게 가르쳐 한 거예요. 곧 나가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했던 거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공부를 그래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과학이란 것이 진리로 생각하고 이게 전부로 생각하고 이게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저같이 대충한 사람은 버리지 그건 원래. 원래 그건 신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공부를 신으로 모든 것을 과학을 가지고 모든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낸 모든 논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신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단이 움직이는 신입니다.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 사상, 그 좋은 겁니까? 마이가 붙잡고 있는 신이요 신, 그 전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못 버린다니까요. 못 버려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13절에 보니까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야, 내 뜻이니까 좀 믿어주라. 이렇게 믿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면 혈통으로나 이 가문 대대로 이것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종으로나 내 생각 감정이 뭔가 들어와서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안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휴머니즘으로 하는 휴머니즘으로 인본주의로 나를 근거를 두고 저 사람을 근거를 두고 영접이라는 말을 쓸 때 영접의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영접 한번 해줄래?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영접만 해라. 막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영접 매다. 뭐 어디 뭐 보험에서 목표 달성합니까? 에? 목표 달성합니까? 그거 달성해서 뭐 하게? 아, 나 영접 몇 명 했다. 뭐 자기 의시되려고 하는 거지. 에? 자기 의시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영접할 사람이면은 오히려 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이 난 사람이 아닌데 자꾸 계속 지르면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영접은 우리의 힘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표와 감동으로 이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지. 나는 그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될 수 있고 내일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은 초짜들은 고기 왔다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말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큰 거 물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어둠에 대한 문제가 어둠이요 답은 빛이다. 빛을 답으로 주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의 성격도 아니고 어둠이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다 당신은.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요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은 이 생명을 전달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지. 요한의 미션은 이거를 기록해서 후세까지 생명을 얻도록 했던 거라면 우리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게 해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 보호자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사람들이 믿는 단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계속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 하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구나. 이 어둠에 내가 살아가는데 아침, 낮, 밤 빛 생명에 집중해야 돼.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는 내가 느낌이 좋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느낌이 안 좋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리는 내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고 해서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빛은 빛이에요. 내 사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낮, 밤 여기에 집중.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 237 그 기도 빛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연약한 질병도 무너지게 돼 있고 귀신 들린 자가 꺾이게 돼 있고요. 이 미국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결박이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시대에 흩어져서 또 필요하지만 모여서 요걸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후대 세대를 힘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인 생명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